뭐라고 빌었어요? 자식들 무병무탈하게 해주고 아들네 한별이 동생 하나 점지해주고 도인에도 자식 하나 달라고 빌었슈. 아이 그러는 사두는 뭐라고 빌은겨? 나야 뭐 내 남은 여생의 운명적인 사랑 다시 한 번만 찾아오게 해달라고. 아이고 부처님 성경 읽는 소리 하고 있네 참말로. 아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령이요? 사랑은요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주책은 나이랑 무지하게 상관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알고 사랑도 받아본 년이 그 맛을 하는 건데. 아이고 아니 그렇잖아요. 자식 필요 없다는 도인이한테 자식 달라고 억지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아이고 할미꽃이 매화 타령하고 있네 참말로. 여보세요? 어, 왜? 아프다며. 이제 괜찮아. 어머님 사돈어른하고 강화도로 꽃놀이 가셨다며? 두 분 괜찮아 이제? 어, 아웅다웅하는 게 꼭 통과제일 같아. 나름 꽤 귀엽다니까. 다행이지 뭐. 오빠랑 한별이 또 자전거 타러 갔니? 아 참, 한별이 팔 다쳐서 자전거는 못 타겠구나. 한별이는 어제 외갓집에 두고 왔고 오빠는 강화도에 갔어. 신입생 MT가 있대. 그래? 그럼 우리 찜질방에 나갈까? 그래 알았어. 응 그래. 당신 아까 대웅전에서 절하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 우리 사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당신은? 이 생에서 지은 죄 지옥에 가서라도 반드시 속죄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리 클 때까지 조금만 더 이대로 있게 해달라고. 당신은 꼭 눈사람 같은 거 알아요? 눈사람? 보고 있을 땐 더없이 좋지만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내 앞에서 누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눈사람.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당신하고 소리 내가 꼭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당신하고 소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날 믿지? 믿을 수 없는 게 남자의 맹세고 더 믿을 수 없는 게 사랑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으니 우리 어떡해요 이제? 아우 시원해. 아니 근데 사우나 귀신이 웬일이래? 오늘은 사우나 근처에 얼씬도 않고. 기운이 없네. 응. 근데 너 미미가 하는 소리가 뭐야? 아니 친구 중에 누가 숨겨둔 딸이 있다며. 아 그 별일 아니야. 그거 혹시 그럼 네 얘기야 정말? 야 그게 내 얘기라면 지금 니네 오빠 무사할 것 같아? 아휴 하긴 윤여희가 누군데. 아 그럼 우리 광태 씨야?
왜? 광태 씨는 평생 너만 해바라기 해야 해? 불행은 항상 너만 비켜가야 하고? 넌 네 인생이 그렇게 자신 있니? 옳게! 아유, 농담이야. 놀라기는. 신우님, 신경 끄세요. 사실은 한별이 유치원 친구 엄마 얘기야. 어, 그래? 그래서 어쩐다니? 이혼한대? 모르겠어. 생각 중인가 봐. 아휴, 암튼 요즘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옆집에서 앞집, 뒷집까지 개나 소나 바람들을 다 펴요. 그 개나 소가 바로 네 오빠야. 아니, 개만도 소만도 못한 인간이 바로 네 오빠라고. 당신하고 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후회하니? 당신이 처음에 남편 대행을 하겠다고 화원으로 날 찾아온 날, 난 운명적으로 느꼈어. 이 남자가 머지않아 내 인생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랬구나. 난 남편 대행이 아니라 아빠 대행을 원한다는 널 보며 이 여자 인생이 참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어. 그리고 소리를 처음 본 날 아무 꺼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르며 내 품에 꼭 안기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 소리가 당신을 참 많이 좋아했지. 마치 처음부터 부녀지간인 것처럼. 그래, 어느 순간부턴 나도 그런 소리가 꼭 내 딸 같았으니까. 고마워요. 소리에게 참 좋은 아빠 역할을 해줘서. 이제 아빠 역할이 아닌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날 믿어. 그리고 기다려줘. 당신하고 소리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사랑해. 사랑해요. 네, 꽃놀이 재미있으셨어요, 장모님? 꽃이 뭐 다 같은 꽃이지. 강화도 꽃이나 우리 동네 꽃이나. 아이고 참,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듯이 꽃이라고 다 같은 꽃인가요, 어디? 저기, 이거 두 분 용돈이에요. 어머나, 땡큐 아들. 고맙네, 안서방. 잘 쓸게. 피곤할 텐데 오유가 차. 예, 예. 그럼 두 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20만 원이네. 사돈도 어디 세워봐요. 어머나, 아니 수상하시다. 그동안 나보다 더 많이 받으셨어요? 난 아마도 20만 100원이겠지. 아유, 암튼 은근히 유머가 있으셔. 아이고, 아이고, 영자년한테 50만 원 꿈과 갚으려면 30만 원이 모자라는데. 어, 한별이? 어, 아까 추저녁에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어. 잠들었어. 자, 장어구이. 정말 사왔네. 아, 그럼 우리 어부님 드시고 싶다는데. 이미 찍 거야. 미리 사두면 상할까봐 올 때 따로 들려 사온 거야, 이거. 어서 먹어. 나 샤워 좀 할게.
하니 친엄마랑 장모랑 어떻게 등급이 같나? 하다못해 돼지고기도 부위마다 등급이 있고 값이 다른데 장모가 20이면 친엄마인 나는 당연히 50은 돼야지. 광태 씨는 평생 너만 해바라기 해야 해? 불행은 항상 너만 비켜가야 하고?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 아니, 뭐가 또? 아까 오후에 영희랑 찜질방 갔는데 영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아이, 거참! 아, 그 부부 문제니까 참견하지 말고 놔두랬지. 그 집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같단 말이야. 영희가 뭘 하는 줄 알아? 불행은 항상 너만 비켜가야 하냐고. 그리고 네 인생 그렇게 자신 있냐고 까칠하게 굴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라고? 당신 솔직하게 말해줘. 나 당신한테 뒤통수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야, 강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야, 그게 사실은 네 오빠 강철수 얘기일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이, 그 지난번에 한별이 팔 다쳐서 병원 갔던 날 철수가 유치원 행사 도중에 슬그머니 사라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홍길성처럼 병원에 별명을 다시 나타났고. 그래, 그 병원에... 아이, 관두자. 암튼 나는 절대 네버 아니라는 거야. 아, 병원에서 뭐. 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빨리 말해봐, 빨리 빨리 빨리. 어? 너 그럼 이거 당분간 아무한테도 절대 비밀이다. 그날 병원에서 철수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그럼 우리 오빠가 바람이 났고 6살난 딸까지 있다고? 어, 아니, 난 몰라, 난 몰라, 난 더 이상 정말 몰라, 몰라, 몰라. 어머, 기억이 어떻게? 어머, 세상에 미치겠다 정말. 어머, 세상에 감정 아프다. 어머, 세상에 미치겠다. 어머. 한별 아빠가 바람이 나서 6살난 딸까지 있다고?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요? 마눌님 장어구이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더니. 뭐야, 왜 말을 안 해요? 당신 마눌님 다음에 강화도 장어구이가 아니라 제주도 다금바리가 먹고 싶었으면 좋겠네. 여보세요? 영희야, 놀자. 영희야, 놀자. 영희야. 아. 당신 왜 이래? 왜 이래? 나쁜 놈, 더러운 인간. 이 여자가 정말 미쳤어, 당신? 그래, 미쳤다. 미친년한테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볼래, 오늘? 강철수, 네가 바람을 펴? 정말 가진 꼴값 다 떤다. 바람? 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생사람을 잡냐 지금? 전화해서 그년하고 삼자대면 할까? 출판사. 아야, 당신 정말 가증스럽다. 야, 병원에서 본 그 친구 와이프라는 여자,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바로 옮겨서 입원한 연하대병원 1829호 한소리 보호자 한지수. 여보, 오해야 그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너 알아! 그 더러운 손을 어디에 맞춰! 영희야, 제발 이러지 마라, 어? 한별일게. 그리고 내가 당신 오해 풀리게 다 설명할게.
오늘 강화도도 같이 갔다 왔지. 그년이 그러더라. 다음엔 당신 마누라가 강화도 장어구이가 아니라 제주도 다금바리가 먹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말하던 그 여자다운 여자라는 후배 와이프가 그 여자였어. 기가 막혀. 어떻게 6살 난 딸까지 그럼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관계였어? 그게 아니라고 글쎄. 우선 진정해. 내가 다 말할게. 차근차근 설명할게 여보. 어? 내 몸에 상대지 마! 가까이 오지도 마! 나 지금 당신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진정해. 다 말할게, 영희야. 영희야. 물 가져올게. 지금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 청심만이라도 가져올까? 아!